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시젠과 같은 이런 이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젠이 지금 분자 진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증가하게 되면서 네. 하루에 확진자 수가 4만 명대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관련 코로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다시 주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젠도 코로나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네. 기업인데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적이 약간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 상황이었지만 기술 공유 사업 등을 이제 통해서 계속해서 분자 진단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실천 중입니다. 네. 진단 기술은 크게 이제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으로 구분되는데요.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이요? 네, 그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네. 면역 진단은 이제 면역계 내 존재하는 항원이나 항체 면역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분자 진단의 경우에는 세포 내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나 영상을 이용해서 검출하는 진단 기법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시제는 분자 진단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용량의 자동화된 진단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제는 진단 시약 생산 및 판매만으로는 이제 향후 매출을 내기가 어렵다고 좀 판단 중으로 이제 장기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서는 그 진단 검사 키트 같은 것을 분석하는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시제는 분자 진단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진단 분석기기 판매 실적은 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 유행이 지나면서 시제는 진단 장비 포함해서 전체 장비 판매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2020년에 832억 원, 그다음에 2021년에 650억 원, 그다음 작년에 293억 원으로 어이, 많이 줄었네요. 네, 좀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때 팬데믹 상황에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줄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올해 1분기에 88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올한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0억 원가량 이제 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소폭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네. 이제 시즌 측에서는 이 전체 장비 판매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일시적으로 이제 폭증했던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뭐 분석 중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젠의 장비 판매 금액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시젠 측에서는 이게 이유로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출시된 전자동 PCR 검사 시스템 에이오스 덕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오스요. 네. 자, 이 에이오스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단어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에이오스는 분자 진단에서 검사를 이제 분석하는 기계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네. 모든 아, 규모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규모의 병원 및 검사실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자 진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기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시젠의 분자 진단 대중화의 목표의 핵심이라고 꼽힙니다. 네. 에이오스는 이제 핵산 추출부터 PCR 검사와 같은 결과 분석을 아우르는 분자 진단 검사 전체 과정을 이제 자동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다른 검사 장비들은 이제 검사 과정에서 먼저 한 기계에 넣었던 것들을 분석한 이후에 다른 기계로 이제 사람이 직접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단 말씀이죠? 네, AOS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다른 기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검사할 때 사실 오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적인 오염에 의해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손과 접촉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오염이나 실수로 인한 검사의 오류 가능성도 크게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특히 에이오스는 이제 검사 프로세스 전체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다른 장비들과 달리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사서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뭐 중소 대형 병원 모두 구분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분자 진단 검사를 자동화한 것이 에이오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기술은 현재 시즌에 보유하고 있는 뭐 기술이나 전략과 또 시너지가 예상된다고요? 네, 이제 에이오스라는 자체가 뭐 다른 업체들의 진단 키트를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이제 시젠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인 만큼 시젠에서 개발한 진단 검사, 독보적인 진단 치약 기술, 신드로믹 기반 분자 진단 검사화 했을 때그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신드로믹이요? 네. 네, 신드로믹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제 신드로믹 검사라는 것은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독감이나
뭐 코로나 19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한꺼번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도출 이게 어떤 질병인지 확인이 가능해서 이제 뭐 어떤 질환을 정확히 이제 구분해 주는 건데요. 이게 네. 이게 증상은 매우 이렇게 유사하지만 이게 질환별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기반의 신드롬이 검사를 활용하면은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CGN이 이제 최근에 기술 공유 사업이라고 추진 중에 있는데 기술 공유 사업은 해외에 있는 진단 기업에 이 CGN의 신드로믹 PCR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네. 그리고 뭐 이전료를 받겠죠? 네. 이제 CGN은 네. 판권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CGN 측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 이제 곧 시작된 사업이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2028년까지 총 100여 개 국가 이제 기업 공유 사업을 계약 기업 공유 사업 계획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제 CGN 입장에서는 사실 뭐 먼저 이제 분자 진단 분석 시스템을 먼저 공급할 수도 있고 이제 신드롬이 PCR 검사 이 방법을 먼저 공급할 수도 있고 뭐 순서는 굉장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같은 이게 시스템을 한꺼번에 활용해야 정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병원 입장에서는 이것 뭐 검사 기기 또는 그 검사 키트 둘 중에 뭘 하나 도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양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도입 순서와는 상관없이 매출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CGN이 분자 진단 대중화에 힘쓰면서 AOS를 지금 개발을 했고요. AOS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신드롬이 검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소식 들어봤습니다.